부야. 우리가 지금 맵을 계속 둘러보고 있는 상태였지. 물도 마시고. 여기는 확실하게 더 맵이 없어. 지도 그렸었나?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어, 이거 봐. 여기가 더 안 넓어지잖아. 길이 업. 어, 업. 있냐? 저거 길이냐? 저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건데? 어? 우리가 지금 이쪽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그 어디야? 신비로운 호수 쪽으로 빠지려고 갔던 동굴이 여기야. 근데 동굴 바로 앞에 건너서 봤던 지역이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곳을 보고 있잖아. 근데 그때 분명히 뭐가 있었거든요. 아이템 같은 것도 놓여져 있는 게 보였고.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니 괜히 야, 여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예전에 덜렁다크를 정식 연재하기 전에 나 여기가 길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이 닿자마자 죽었어요. 별로 높은 곳도 아니었는데. 아, 그러니까 맵 바깥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 게임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죽음을 저에게 만끽해줬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떨어지기가 좀 그렇네. 다시 돌아가자. 여기는 확실히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패치돼서 바뀌었을지도 몰라. 근데? 근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나 든든함 생겼지?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나 먹어주고. 맛있는 꽝고기 파이. 좋아요. 무게 상한이 43까지 올랐고. 그럼 이제 4부가 되는 거냐고? 아니거든? 이거 아직 2부거든? 이거 3부 아니거든? 아, 근데 그때 진짜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될 줄이야. 맞아, 엄밀히 따지면 2.5부지. 어쨌든 앞에 자리 숫자가 2잖아? 그럼 2인 거야, 알겠어? 얘가 어디요? 뛰어서 괜시리 멀쩡도를 막 깎아먹고 그러진 말자고. 고철도 은근히 아니야. 근데 고철은 확실히 쇠톱이 있으면 금방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맵을 조금만 더 둘러보자. 이제 든든한 버프가 생겨서 갈 수는 있거든? 근데
조금만 이 맵을 더 파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맵을 둘러보자고요. 아 근데 이거 스튜 해먹어야 되는데. 뭐야 넌 왜 안 구워졌니? 내가 왜 안 구웠지? 깜빡했나? 이거 먹으면 이제 무게가 괜찮아지죠. 아 역풍. 하지마. 얘가 어디쯤일까? 그려서 위치를 파악해보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나? 아 여기 길이 있는 건 내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거든? 근데 여기로 내가 올라가는 건 못해. 아 이거 거기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곰 잡았던 그 장소 맞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어차피 마을로 돌아가야 되니까 토끼고기 스튜를 만들어 먹고 가자. 오늘도 왠지 자고 일어나면 오로라가 뜰 것 같은데 여기서 야영할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왠지 오로라가 잘 뜨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뭐 어쩌게. 에이씨, 화살 또 부러졌네. 요리 만들어 먹기. 우리가 뭘 만들어 먹을 수 있더라? 토끼고기 스튜. 국물과 오래된 밀가루. 여기 썩은 국물. 썩은 국물 여기 있다. 썩은 국물과 오래된 밀가루. 냄비. 아 불 붙여야 되지. 숯?
수시 소멸 7개 아니 소멸 하나나 있어. 와 무거워. 손 어딨어? 버려 버려. 네 개만 가져가고 일단 불을 붙이자. 여기서 요리를 많이 해먹긴 했지. 탄다 탄다. 이렇게 하고 냄비 놓고 여기에다가 고기 넣고 여기에다가 맛있는 꿩고기 스튜도 만들 수 있어? 가 아니라 그거 데우는 거라고 했잖아 저번에 이 멍청아. 뭘 만들 수 있지? 토끼고기 스튜. 썩은 국물이지만 가능가능 쌉가능. 뭐야! 아 이거 요리하는데에도 시간이 소비되는구나. 그니까 끓이는 거에도 시간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요리 같은 거를 해먹을 때에도 요리할 시간이 추가로 드네. 어 아닌가? 야 잠깐만 기다려봐. 자 1시간 2분 뒤에 준비한다고 떠있죠? 봐봐요. 그럼 이거 요리를 해보자고. 자 어 한 2-30분 쓰는데? 그죠? 시간 지나네. 확실하게 지나네. 뭐 재료 다듬고 하는 거에서. 어, 음식 남겼다. 이제 국물 한 번밖에 못 써. 이걸로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냐? 아! 로즈 파이! 요리하기. 근데 이것도 시간 들으려나 그러면? 불 꺼지는 거 아니겠지? 헤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좀 더 넣자. 덜렁다크가 아주 맛있어졌어요. 게임이 딜리셔스. 근데 귀리도 이거 자체만으로는 못 먹잖아 그지? 요리용이잖아. 귀... 포리지 귀리죽. 그러니까 이걸 먹을 거 아니면은 굳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버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음식은. 국물. 국물을 만들려면 꿩고기가 1kg나 필요해? 야 거기에 소금 10g 하면은 딱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다 만들었다. 미식가용 토끼고기 스튜. 캬. 참 아이템 만나게 잘 만들었다. 진짜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22분, 27분. 꿩고기 스튜. 피로할 때 먹으면 피로가 싹 가신다는 그 전설의 스튜. 무게 감소 아이템은 전부 다 먹었네요. 팬케이크도 갖고 있었네. 야, 이거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근데 나 토끼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토끼고기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 에이, 막간을 이용해서 빨리 커피 끓이자.
닭고기 같대? 토끼고기는 근데 도대체 어디서 먹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해? 우리나라에? 잘못 건들면 냄새가 엄청나요? 약간 좀 양고기 같은 느낌인 건가? 닭다리에서 기름을 많이 빼고 더 담백한 맛이야? 근데 우리 장작분들 중에 먹은 사람이 꽤 있네? 아, 일본에서. 그렇구만. 토끼고기 스튜. 커피 그만 끓일까? 아니, 더 끓여. 3분 뒤에 된다.
I need to drop something.아 뭐야 자잘한 살코기들이었네. 뭐가 많고 나 근데 물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끓이고 있지? 물음표? 그만 끓여. 스킵하고. 또 43kg가 됐네. 좀 버리자. 야, 진짜 자잘자잘한 것들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 아 일단 음식이 좀 많네 내가. 음식도 많고 이거 소확하고 여기가 본거지이다 보니까 좀 마음 편히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이죠. 버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버립시다. 로즈의 파이는 만들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 버리고. 아, 천도 좀 많네. 여기에서 그 옷을 좀 수선을 하고 갈까? 이제 화살 없냐고요? 아니요, 화살 많아요. 가죽도 많이 뜯어졌네. 가죽 가방 망가지기 전에. 이 수선 한번 하고. 아씨 또 다음날에 나가야겠네. 곧 해지겠다. 야 뭐라고? 내 얼굴 뽀로로 같다고? 약간 살짝 뽀로로가 보여. 이것 때문인가? 아니! 아, 또 다른 재해석. 강도룩의 재해석. 아니! 이게 뽀로로가 보여버리네. 손질한 우엉도 되게 많고. 야, 이거 왜 식재료 쪽에 없고 의류 쪽에 있냐? 어? 그냥
깨끗하게 자른 우엉은 그냥 식재료지. 천연 항생제 차로 안 우렸잖아. 항생제 효과가 없다니까? 웃긴다. 그러니까 내가 우엉을 못 찾아 먹지. 아우 씨. 밖에서 자자. 밖에서 날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지금 달달달달 하는 소리 들리는데? 어 what the fuck? 세상에서 제일 날씨 안 좋음. 네 이때까지 30편을 넘게 찍으면서 이때까지 중에서 내 날씨 제일 안 좋아져. 큰일 났어. 부셔버리고. 꿀잠을 잡시다. 아 확실히 지금 먹을 게 되게 많다. 이거 다 먹으면서 산 올라가면은 무게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겠지? 휴식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침이 되려면 좀 멀었군요. 버릴 거 없어. 어?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엥? 아, 손질한 도토리 4개를 대용량으로 합치는 거네. 아, 예전에 내 기억상으로는 도토리를 아닌가? 도토리를 4개를 한 번에 까기 위해서 대용량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까자. 할 것도 없는데. 4개를 깐 다음에 이걸 합치는데 1분이 걸려. 왜일까? 막 하나 옮기는데 15초 막 이렇게 걸리나? 1분이 60초잖아, 그지? 하나 아가 지금 15초잖아, 그지? 자, 합치고 이제 이거 먹으면 맛있어. 어. 손질한 도토리 어디 있냐? 아, 이거 손질한 도토리는 지금 못 먹지. 조리해서 드시거나 가루로 으깨서 커피로 드십시오. 어, 맞아. 물로 한번 삶아야 돼. 지금 먹으면 너무 떫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맛이 떫은 맛이라고 생각해. 진짜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뭔가?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 그 막 입안이 막 사포화되는 느낌. 꺼끌꺼끌하고 막 약간 헛구역질 나고 진짜 세상 이상한 맛.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맛이 떫은 맛이래. 야, 어떻게 표현을 또 그렇게 잘했을까. 자,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으깨서 도토리 가루로 만들어 커피로 만드십시오. 요리하기. 방울방울 소리 듣기 너무 좋아요. 금방 끓네. 얻었다. 도토리 익힘. 약간 커피콩처럼 됐네.
근데 진짜 도토리를 익히면 이렇게 바뀌냐? 그건 또 궁금하네. 아니 진짜로? 도토리를 익혀봤어요? 비슷한 색으로 된다고? 너무 신기한걸? 일단 뭐 먹지? 나 굳이 피로감을 지금 없앨 필요가 없는데 팬케이크 먹자. 와 팬케이크 맛있겠다. 씨, 진짜 제대로 된 식사네. 아 덜렁다크 주인공 진짜 성공했구나. 와 씨, 날씬 안 성공했네. 조금만 더 쉬었다가는. 2시간 자고 딱 일어나면은 아야 닭꼬치 먹고 왔거든요 방금 전까지. 희쁨이랑 글라세시랑 글라세시 이번에 놀러 오셔가지고 아 닭꼬치래. 나 미쳤나봐. 양꼬치 양꼬치 중국집 가가지고 양꼬치 구워 먹었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우리집 주변에 뭐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별게 다 있어. 우리집이 진짜 최고야. 어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목이 말랐다. 아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목이 좀 말라. 얘 물 마시고 있는 거 보니까 나까지 막 물의 유혹이 아주. 아 근데 내가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꼬치 파는 중국집에는 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더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꼬치집은 없나? 양냄새 괜찮았냐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잡내 안 났어요. 내가 원래 그런 냄새를 좀 잘 못 느끼는 편이야. 막 사람들은 아우 역해 아우 냄새 너무 심한데 하는데 나 혼자 맛있는데? 냠냠냠 이러면서 막 먹고. 히쁨이는 근데 또 그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근데 히쁨이도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잡내가 안 나는 거지. 뭐 간만에 먹는 거라서. 세장소 발견 묘지. 엥? 뭐라고요? 묘지요? 어디요? 홀리 쉣. 묘지가 있네? 메멘토 은닉처. 여기가 거기잖아. 그 오르간 밑바닥 덮개 열면은 아이템 나오는 곳. 자 이제 우리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지도를 계속 밝히면서 갈 거예요. 아 숯 좀 많이 가지고 올 걸 그랬나? 야, 왜 날씨가 다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냐? 내 옷 상태가 안 좋은데? 차에 좀 숨어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야, 진짜 확실하게 날씨가 점점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 안개도 끼고.
교회에서 좀 이따 가자. 무슨 소리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기 마침 수치 없네요. 수치 없으면 부서서? 야,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네. 야, 대박. 나 그냥 갔으면 나 얼어 죽었다. 여기서 열심히 태웁시다. 여기 주변에 책도 많아서. Come on. Too much stuff to carry. 불 태우고 여기 헐거운 나무판 뭐 들어있었더라? 에너지 음료랑 진통제. 진통제는 맞네. 교회에서 어? 와, 나 깜짝이야. 와. 뭐야 이거? 아, 나 교회에서 이런 곳에 숨겨져 있는 버튼이나 레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딱 당겨 가지고 저 위쪽에 다락 같은 거 여긴 없나? 어, 이런 데에서 사다리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서 파밍할 수 있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와, 진짜 레버같이 생긴 손 나이프가 여기 꽂혀있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레버인 줄 알고. 오, 와, 놀라라. 어,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아, 근데 좀 뭐 저기 나이프가 꽂혀있냐? 웃긴다. 확실히 여기에서는 뭐 파밍할 수 있는 게 더 없군요. 와, 야, 바깥에 바람 소리 들리냐? 와, 야,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야, 소리 봐! 와, 나 그냥 갔음 난 죽었다. 이대로 조기 방종이었다 진짜. 와, 이 찰나의 순간 판단이 나를 살렸어. 진짜 다행이다. 와, 너무 무서운 걸.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하는 건가? 전도 찢어주고. 진짜 아낌없이 주는 교회네요. 어? 이런 것도 찢을 수 있으면 갓겜. 아, 역시 똥게임 수준 천 안 얻어지네요. 아, 십자가 표시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뜯는 건 좀 그랬나? 야, 이거라도 수확하자 그러면. 할 거 없으니까. 야, 그래도 사람이 어? 얼어 죽겠는데, 급해 죽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찢어도 되잖아. 이 정도면은 예수님도 용서해 주실걸? 아니, 솔직히 진짜 막말로 인성 개빠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구리까지 쑤셔가면서 죽였는데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니, 너무 막 나간다.
미안해. 아, 참고로 저도 기독교입니다. 오래간 부술 수 있냐고요? 아예 안 부서져요. 네, 저 기독교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교나 다름없는 기독교기는 한데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였어요. 아, 기독교예요. 저는 였고요. 엉덩교인 줄 알았다고? 맞아, 지금은 엉덩교 교주지. 물이나 좀 더 끓일까? 심심하네. 그래, 뭐 끓여놓으면 나중에 버릴 수라도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 시간이 너무 아깝다. 커피도 많고 허브티도 많고 밀가루는 왜 들고 왔니? 식용유랑 요리해 먹을 것도 아니면서 요리해 먹을까? 귀리죽 먹을까? 호리지. 와, 배넉도 해먹을 수 있.. 와, 팬케이크도 해먹을 수 있네. 와, 메이플 시럽 0.05kg밖에 안 써? 그러면은 지금 밀가루 다 쓰면은 팬케이크 두 개나 만들 수 있네? 어.. 아, 이거 0.1.. 어? 0.1kg밖에 안 되는데 칼로리가 625야? 이거 이거 역대급인데요? 이게 이렇게 효율이 좋았다고? 아니, 이 정도로 좋은 음식이었는데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지? 야, 씨. 이게 가성비 최고네. 어? 재료가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야, 이거 쩐다. 그러면은 이제 실험만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이 에너지바보다 더 좋은 거잖아, 팬케이크가. 야, 근데 날씨 언제 좋아져요? 우리 여기 고립된 것 같은데? 잠이나 잘까? 프라이팬 없잖아요. 가능해요? 아, 맞네. 아, 맞다. 프라이팬이 필요하지.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차피 냄비는 어? 물 끓이기 위한 용도로 들고 다녔었던 거잖아. 요리하는 용도보다는. 그러니까 요리라는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야, 프라이팬이 더 가볍단 말이야? 그러면은 냄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냄비가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바본가? 냄비 몇 킬로야 이거? 보자. 1킬로. 개무겁다고. 후라이팬을 들고 다녀. 후라이팬으로도 물 끓일 수 있거든.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있나? 이거 하나 먹고 두통을 호소해볼까요? 아우, 깜짝이야. 5만원이면 얼공 쌉 가능. 아, 근데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찡긋! 제가 항상 이렇게 거짓골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좀 충격 받으셨나요? 이제 안 오시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아우, 머리야. 아, 캠 켰더니 아, 머리 아파. 지금 주인공도 지금 두통을 호소하고 있어. 큰일 났어, 지금. 저 광역대를 들어갔거든요. 플랩님 왜 항상 그지꼴이에요? 어차피 캠도 자주 안 키는데 막 꾸미고 방송하면 손해잖아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방송 딱 켜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좀 찡찡대다가 게임 재밌게 탁 하고
샤워 한번 딱 하고 꿀잠 자면 되잖아. 아니 꾸미는 것도 원래 일이야. 여성분들은 다 아실걸요? 꾸미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막 남자들 연애 초 때 그 뭐야 나도 그랬고 20대 초반에 뭐 여자랑 데이트 하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생겼어. 데이트를 하려고 아니면 뭐 서프라이즈 하려고 집에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이랬는데 막 한 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 거야. 내가 막 화냈었어.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걸 꾸미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심지어 엄청 스피드하게 꾸민 거였어. 근데 나는 그 노력을 몰랐던 거지. 나는 안 꾸미니까 어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들의 꾸미는 그 노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기다리게 만드냐면서 그랬던 철없던 내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 나는 20대 초반에 아 진짜 인간 쓰레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우 막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네. 그 여자가 희쁨님이냐고요? 아니요? 희쁨이를 그때 만났으면 우리 결혼 못했죠.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조금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거기도 하죠. 제가 진짜 처음부터 완전히 성숙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진짜 그런 흑역사들이 계속 쌓이고 극복하고 쌓이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지. 근데 좀 덜 흑역사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참 그땐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모자랐었어. 내가 지금 막 과거로 가가지고 20대 초반인 플레임을 만나자면 바로 진짜 주방부터 갈리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우리 장작군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캠은 끄도록 합시다. 아 날씨 언제 좋아지지? 어차피 후라이팬을 다시 들고 와야 되니까 그냥 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은데요? 와 날씨가 좀 적당히 안 좋아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야 그러면은 우엉이나 씹자. 우엉 맛있어. 약간 쌉쌀하고 알싸한 맛이 살짝 감도는 우리 우엉이. 왜 나 안전해 게임아. 이렇게 무서운 브금 틀지마. 나 지금 굉장히 안락하거든? 좀 날씨가 안 좋다고 분위기를 잡고 싶은가 본데. 아니야 나 괜찮아. 한 시간만 자자. 한 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있겠지. 바람 소리는 여전히 똑같고요. 아 유튜브 각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게임이 좀 분위기가 심각해진 거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라고 하기엔 지금 나의 상태는 너무나 멀쩡해. 물도 많아 밥도 많아 뭐 옷도 다 깨끗해. 야 나 이거 아까 수리하지 않았냐? 실패했니 혹시? 왜 내구도가 원상복구가 안 돼있지? 그새 내구도가 다시 까인 건가?
이렇게 빨리 까일 리가 없는디. 나 왜 양말이 하나가 털실 양말로 돼있지? 등산 양말을 껴야 되는디? 야야야 우리 그거 하자. 이거 아 맞다 꽝털이 모자라서 못했지. 아이씨 산 올라가면서 꽝은 만날 수 있겠지? 좀 조용해지나? 오! 오케이 프라이팬 갖고 옵시다. 아 근데 여전히 날씨는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야가 보이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야인데 프라이팬 갖고 옵시다. 아 근데 기온 자체는 또 되게 괜찮아요. 날씨만 안 좋아 날씨만. 근데 이것도 눈 계속 맞고 조금씩 젖다 보면은 옷의 성능도 점점 떨어지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눈에 옷이 어는지 모른단 말이야. 잘 확인해줘야 돼. 프라이팬. 아 뭐야? 아니 냄비랑 무게가 똑같네? 더 가벼울 줄 알았더니 이거 인덕션용인가봐. 개무거운데? 여기 온 김에 숯도 좀 챙기자 그래. 지도 그리면서 가게. 어떻게 할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냄비 요리가 오히려 더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국물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국물을 만들기도 생각보다 꽤 까다롭고 식용유는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닐 것 같고 난 이 팬케이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와 근데 도토리 팬케이크. 야 이거 망치만 있으면은 진짜 극강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야? 0.1kg에 938? 와, 효율이 정신이 나갔어. 그냥 이거 들고 가자. 냄비 버리고 국물 요리 잘 안 할 것 같아. 어? 날씨 완전히 괜찮아졌다. 안개도 점점 걷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하기에는 해가 점점 지고 있네. 아 나 진짜 타이밍. 아니야 그냥 가자.
여기잖아, 그지? 우리가 보고 있는 다리가 여기고 우리가 요렇게 와서 지금 폭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폭포에 뭐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야,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응? 여기가 아마 지금 다리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그 곰 잡았던 그 장소인 것 같은데. 가면서 지도도 좀 넓히고. 자, 유튜브만 봐서 10화까지 봤는데 지금 녹화는 몇 화 정도예요? 어, 30화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천천히 찍으려고 했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찍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어, 야,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가면 또 길이 있네? 왜 38라고 하니까 안 믿겨? 진짜야. 우리 지금 유튜브 영상이랑 차이 좀 많이 나. 열심히 따라잡고 있기는 한데 진짜임. 어? 늑대다. 반가워용. 들어와용. 개무섭게 뛰어오네. 어, 이 동굴이 있어. 에? 여기가 어디야? 에? 왜 동굴 표시가 안 뜨지? 혹시 진입이 가능한 동굴인가요? 그건 아닌 듯? 그냥 임시 대피소. 30화면은 무스 가방 얻었냐고요? 네. 무스 가방은 아마 15화쯤에서 얻을걸? 어? 스포하면 안 되는데? 아이, 야, 이거 화살이 벌써 두 개나 부러졌는데? 괜찮은 거냐, 이거? 밤 될 것 같은데 동굴에서 쉬는 거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10분 뒤. 엄마! 살 곳이 없어요! 어, 근데 나 이 산을 지금 처음 올라가 보거든? 이 길을 완전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하다. 여기 뭐가 있을까? 야, 이 나무가 되게... 아닌가? 이거 어디야? 여기가 어딜까? 와, 완전 처음 보는 거. 어,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거. 근데 막 완전 새로운 곳은 아니고 그냥 가는 길 옆이에요, 옆구리. 근데 막 엄청 특별한 곳은 아니고 여기 길이 나있잖아, 이렇게. 어? 길의 옆에 있어, 우리가. 근데 이건 뭐야? 어?
이게 무슨 표시일까? 저기 뭐가 있나? 올라가 볼까요, 여기? 아, 근데 이거 지도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돼. 아, 이거 바위인가? 혹시? 아닌데. 이게 진짜 바위였으면 축소를 해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지도의 표시가. 축소했더니 사라지잖아. 그럼 뭔가 표시라는 것 같은데? 안녕 사슴아. 이건 진짜 바위인가? 아이 또 자라고 있네. 어 잠깐만. 아 야 깜짝이야. 아이씨 놀래라. 붙잡혀서 넘어짐과 동시에 쐈어요. 야 근데 쟤 무빙 치는 거 봤냐? 정면으로 안 와 끝까지. 아슬아슬했다. 아 오늘 이 차에서 자야 되나? 슬슬 해가 지고 다시 안개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동굴이 있던가? 아니 동굴은 아니고 사람이 죽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서 자도 될란가? 자니? 아니야, 나 아직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일단 좀 많이 무거우니까 물 좀 착착착 마시고 도토리도 먹어주고. 도토리는 먹는 소리도 특이하네. 으드득 으드득 이렇게 먹네. 임시대피소 만드는데 1,005개 듭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죠. 눈 대피소. 아니 아니 나무막대 15개와 5개의 천이 필요함. 맞지? 걱정하지마 안 죽어. 눈 대피소 만들기도 전에 이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어. 어? 아 나 이거 지도 그리면 밤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다리에 자동차 많아. 자동차에서 자면 돼. 곰이 다시 나타나거나 그러네. 어 저기 곰 보이네요. 오랜만에 장총 좀 꺼냅시다. 야, 오랜만이다. 탈 준비하시고요.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이거 봐요. 너 왜 공중에 떠 있어? 아유, 개 무섭네. 야,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냐? 뛰어오는 속도 미쳤다.
뭐. 아, 이쯤 되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꽤 정확히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네. 응? 단단한 친구야. 무게가 40kg는 나가겠어, 이 정도면. 보자.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저 싸대기 때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개무섭게 생겼네. 얘 코끼임 나오는데? 이거 봐. 어머, 코끼임 나와, 얘. 36kg. 진짜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메멘토가 어디 있다는 거야? 곰 사체가 지금 정확하게 지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다리를 지금 막 건너서 여기로 내려가는 길인데 오로라 뜰려나? 좀 밝네? 메멘토라. 여기 있나? 어딜까요? 저번처럼 나무 밑동에 있으려나? 거기가 영지버섯이니까. 영지버섯. 자, 봐봐. 여기가 로즈힙이잖아. 저 꽝 아니냐? 왜 움직여? 야! 야! 가지 마! 아, 빗나갔어. 아. 안 날아가네? 어딨지? 뭔가 날아갔나? 자, 봐봐. 여기가 로즈힙이잖아. 이게 로즈힙이고, 이게 영지버섯이야. 지금 동일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메멘토 은닉처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직선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건가? 찾았다! 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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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에? 에? 아 이건 좀 좋을지도? 아 근데 이게 다야? 에이씨. 좋다 말았네. 아, 뭐야. 맛이 좀 별로네. 잘 편 얻은 거에 기뻐해야 되나? 밤이 깊었다. 자. 자는 게 맞나? 야, 되게 밝아 지금 밤인데 이거 오로라 뜰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지금 두 개 남았네요, 수치.
멀쩡도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하래 이하래. 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가. 나 지금 그 멀쩡도가 멀쩡해지는 음식이 물이 4개나 있다고. 가시성이 낮은 상태에선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Fuck! 아니 근데 오로라 뜰 것 같은데? 한 한두 시간만 자볼까? 오로라 뜰 것 같아. 자, 딱 두 시간만 잡읍시다. 조용하네요. 오로라 절대 안 떠, 절대. 더 자, 그냥. 쭉 자. 설마 죽은 거 아니지? 아, 나 갑자기 웅장한 부금 나와서 진짜 쫄았어. 나 죽은 줄 알고, 얼어 죽은 줄 알고. 와, 진짜 땀 났다. 히익. 좀 추운데? 와, 풍속 마이너스 20, 기온 영하 31도.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냐? 야, 근데 또 차 안은 또 따뜻하다? 버틸만 하다? 기가 막히네. 나 정말 따뜻하게 입었구나. 여기에서 또 잠을 자면은 온기 보너스까지. 든든하구만. 이제 단다. 기운이 더 떨어졌어. 밥을 좀 먹읍시다. 밥 뭐 먹지? 아 근데 다 멀쩡도를 올려주는 음식들이라 좀 아까운데. 아니 멀쩡도를 올려주는 건 아니고 이건 휴식이네. 그럼 꽝고기 스튜를... 어? 아니 멀쩡도 줄여주네. 줄여주네가 아니라 올려주네. 아닌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멀쩡도가 올라가는 것 같죠? 그죠? 막 기운이 날 것 같은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먹으면 피곤해져? 피곤해진다는 뜻이야? 먹어보자. 어? 피곤해지네? 진짜로 피곤해지네? 왜 피곤해짐? 꽁고기를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런가? 왜 피곤해지는 거야, 음식을 먹는데. 자, 이거, 그러면 이걸 먹어도 피곤해져? 아, 근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생각을 하지를 말아. 깜짝이야. 너무 밝아져가지고 잘못된 줄 알았네. 됐어. 멀쩡해졌어. 와, 이동 속도도 빨라진 거 봐. 부지런히 걷자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엄청 열심히 음식 만들었잖아 우리. 어? 아 디버프를 달아놓은 것까지 좀 선 넘는다고 생각되지 않니? 기껏 재료들 다 구해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는데 왜 막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몰려오고 막 그러냐고. 차가워서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야, 따뜻했어도 똑같았어, 디버프는. 못 믿겠어? 내가 이따 데워봐?
내가 아주 뜨겁게 데워줄게. 식곤증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바나나 남았다. 지금 꽤 많이 밝혔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경치를 보면서 지도를 딱 밝히면 부악! 이 길은 막혀 있었거든? 막다른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아 여기 못 가는데 맞나 봐. 그렇지 않니? 왜 수치 다 없냐? 근데 진짜 이런 곳에 혼자 있으면 공포감에 미칠 것 같아요. 그건 나도 그래. 진짜. 이런 낯선 동굴에 혼자 랜턴 들고 돌아다니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건 게임이니까 그러지. 진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걸? 아, 이 수치 필요한데. 여기가 제일 필요한데. 지금. 수치를 만들까? 지금? 아, 내가 나무를 많이 들고 있었네, 그리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무거웠구나. 자, 이제 이 3시간 40분 동안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숯 만들기 아주 쉬워요. 불 피웠으니까 그러면은 후라이팬 놓고 아 그래 이거 데우면 어떻게 되냐고 궁금했었지 내가 데워줄게. 자 가져가고 자 뜨거움 추움 뭔 차인데 여전히 피로가 까이잖아요. 이씨 어쨌거나 팬케이크 만들어 먹자. 팬케이크는 또 금방 만드네. 와, 귀여워. 너무 맛있겠다. 뭐야?
야, 0.1kg라더니 0.15kg네. 어? 무게 사기치네 이것들이. 아니 여기에서는 0.1kg이라면서요? 어? 어? 무려 무게가 1.5배가 늘어나는데. 와, 씨. 속상하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다른 길로 빠지는 곳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자고. 없어. 여기 바로 내려가는 곳이야. 여기가 그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 어? 어? 야, 2부 시작하고 처음 만나는 벙커야? 버려진 종말 피신처. 와! 아무것도 없어! 물 하나 있어! 개 그지 벙커! 와! 센슬! 보다 더 없어! 센즈의 살점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에이씨, 좋다 말았네. 여기서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간단 말이지? 그렇다는 건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은 진짜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흠. 뭐 둘러볼 건 다 둘러본 것 같고. 아, 지도만 한번 딱 그려갔으면 좋겠는데. 숯 안 챙기냐고요? 아니 불이 아직 안 꺼졌잖아. 저 꺼지려면 한참 남았는데. 3시간 남았어. 아씨, 어떡하지? 야, 바람 좀 불어봐. 깨가 아니라 꺼버려. 탕탕탕을 읽으라고? 그 탕탕탕이 어디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읽는 건데? 아, 그래, 총이나 닦자. 어? 숫돌도 이제 버려야겠네 또. 아, 망가졌다. 어? 바람이 살살 부는 것 같지 않아? 바람만 조금만 더 강하게 불어봐. 그리고 빠르게 불을 끌려면 이 짓을 하면 돼.
미친 사람 같지만 그냥 시간 주구장창 보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야 저기 불 나는 거 봐. 너무 밝아. 야 한 다섯 개만 더 던지면 여기 태양 생기겠는데? 야 이거 봐! 야 조명탄 쓴 거보다 더 밝아 지금! 무서워! 야 안되겠다. 불을 끄고 던지자. 불을 끄면 던지기가 안되네? 아니 왜 불을 끄면 던지기가 안 돼요 이 쓰레기 게임아. 자나깨나 불 조심. 오케이? 이 산불 예방하려고 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줍고 H 누르면 바로 꺼진다고? H 자체가 안 눌리는데? 참고로 H는 제 인벤토리로 넣는 걸 말합니다. 버리자. 그 사이에 24분이 지났네요. 야, 이거는 시간 때우기로 하자. 꺼졌다. 일단 가장 높은 곳에서 어? 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동굴이 두 개인가 했네. 지도 그릴 때 숫 몇 개 써요? 하나요. 근데 처음으로 만나는 벙커가 텅텅 빈 벙커라니 마음이 아프구만. 나 떨어져. 덜렁다크의 목표는 뭐냐고요? 죽는 거요. 다 둘러봤다. 못 가는 걸로 판명. 땅땅땅. 절대 못 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완벽한 죽음을 만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다루는 게임입니다.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죽음을 찾을 때까지.
솔직히 일부는 멋진 죽음을 택했잖아요? 일부 마무리 했을 때 되게 난 만족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해. 정말 볼 거 다 보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탁 몸을 내던지는. 꼭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실현? 실현이겠지! 실현은 실천하는 거고, 엄마. 실연 실현 시련 발음은 다 똑같은데 좀 그래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긴 하지 그지? 헷갈리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얘 여기서 자살한 거 아닐까? 리볼버 마지막 탄을 탁 쏘면서. 아 근데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지금 밤도 아니고 빨리 내려가자. 자, 잡아볼까? 사슴은 앉아있으면 인식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앉아서 엉금엉금 가가지고 와 정확하게 헤드샷. 야 정수리에 탁 꽂혔죠. 2kg만 가져갑시다. 플레임님 영어 잘하시던데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영어로 된 게임만 주구장창 해보세요. 영어 실력이 느나 안 느나. 게임은 너무 하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 영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일본어 배웠죠.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배워야 하는 언어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난 게임을 좋아했고 내가 제일 먼저 꽂혔던 게임이 둠3란 말이야. 둠3는 한글 패치가 없어. 지금도 없어. 근데 다 영어야 다. 심지어 그거 PDA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음성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음성 녹음을 들어야 막 캐비넷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막 아이템 얻고 그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기 잘해야 돼. 영어 듣기 잘해야 돼.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들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숫자가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 그럼 좀 들려. 귀가 트여. 이상하게 못 알아듣겠는데 대충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와. 걔네가 말하는 억양이라던가 그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좀 진짜 못 알아듣겠는데 뜻이 전달이 돼. 그러면서 언어 배워가는 거야 원래. 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진짜 짐 정리를 하고 다음 날에 출발하도록 합시다. 여기 먹을 거가 왜 이렇게 많냐? 일단 고기는 마저 굽고. 아, 이 국물들 좀 아까운데. 와, 이거 얼은 건가? 아닌가? 병이 좀 하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솥 몇 개 있니? 두 개. 그 많던 나무를 다 썼어? 나무 좀 더 캐자. 시간도 많은데. 와, 소파 부수면 천을 여섯 개나 주네요. 천부자. 천 좀 버려. 가져가기. 나무는 또 왜 이렇게 많으세요? 곧 밤이구만. 뭐 요리할 수 있는 거 없나? 팬케이크 하나 더? 오케이! 팬케이크 하나 더. 메이플 시럽 0.15kg 남았다. 한 번 더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네. 아, 오래된 밀가루가 없어서 못 만드는구나. 밀가루 또 있거든요. 아유, 왜 그렇지나. 1.5kg짜리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 세 번 더 만들 수 있는데? 저 바로 하나 먹어주고. 봐봐. 이게 천짜리란 말이야. 어? 근데 무게가? 1kg야. 근데 이거는 0.15kg야. 근데 칼로리가 625야. 이거 두 개 먹으면 0.3인데 이걸 그냥 뛰어넘어.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만들어. 심지어 요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어, 됐어. 한 번 더 만들어. 이거 후회 안 해. 한 번 더 만들 수 있나? 아, 이제 못 만드네. 아, 메이플 시럽을 다 써버렸어요. 유감이에요. 그리고 밀가루는 여기다가 내려놓고 갑시다. 와, 진짜 든든하다. 든든데스네. 자, 지금 배가 살살 고프고 애매하게 피곤하잖아요? 이럴 때 맛있는 토끼고기 스튜 하나 탁
먹어주는 겁니다. 왜 이건 먹을만하니고 이건 맛있는이에요? 아, 내구도가 달아서 그렇구나. 어? 이거 소문도 많이 찬다. 딱 먹으면은 피곤해지고 식곤증! 식곤증으로 피곤해지고 물 하나 딱 챙기고 올라가서 딱 자주면은 꿀잠을 잔다 이 말이죠. 문제는 어 뭐야 이거. 아니 여기 또 썩어버린 메이플 시럽이 있네. 근데 썩은 건 뭐다?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음식이 귀한 줄 알아야지. 아 밀가루 다시 집어들고요. 뭐 어딨어? 여깄다. 여섯 번 만들 수 있어. 이거 식용유 다 써버릴까 그냥? 메이플 이 팬케이크로 다 그냥 변환해버려? 좋아. 나 어차피 여기 안 올 거거든. 이제 여기 끝났어. 이거 다 만들자 그냥. 또 다른 곳에선 다른 재료들을 얻고 이 아이템을 버리시겠습니까? 미쳤어요? 거기서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 식용유 두 번 남았다. 아 근데 문제는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것만 다 합쳐도 한 2kg 나오겠는데?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만 만들까? 아니 멈출 수 없어! 존맛템 팬케이크 너는 나랑 함께 간다. 음식은 냄새 스택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네요. 어? 음식은 냄새 스택이 없네? 신기하다. 자 일단 자자. 야 이 정도면 어? 끝나버렸냐? 하나 씨 개빠르게 나왔다 사라져버리네. 아, 난 오로라 좀 보고 싶은데 맨날 딥슬립 할 때마다. 자, 오케이 갑시다. 뭐야 이게? 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갈라 그러면은 이 지경이네 날씨가.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보인다. 가자.